안녕하세요. 쿡쉬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따뜻한 국물 요리가 부쩍 당기네요. 우리 집은 국물 요리를 좋아해서 보통 밥 먹을 때 찌개나 국을 거의 끓여 올리는 편인데요. 코스코에 와보니 국물 요리에 딱인 제품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추천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추천템은요, 엔초비 브로스예요. 이거 딱 봐도 한국산인 거 아시겠죠? 멸치 육수 내는 건데요, 사용하기 너무 편리해요. 3g짜리 태블릿이 70개가 들어있어요. 물 10온스에 이거 하나를 넣으면 된다고 해요. 보관은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피가 적어서 보관하기도 좋네요. 멸치 육수 사오자마자 잔치국수 만들어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국수를 좀 많이 삶을 거라서 물 1000ml 좀 넘게 붓고요, 4알 넣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3-4분 만에 요렇게 멸치 국물이 우러나요. 예전에는 멸치 한 박스 사서 똥 따고 머리 따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쓰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육수 내서 냉동실에서 얼려 사용하곤 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니까 깔끔하고 편하고 무엇보다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맛있다. 국수가. 이게 그거 그 멸치 육수 거지. 진짜 장난이다. 이번에는 이 육수에 어묵탕도 해봤어요. 요즘 같이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 막 땡기잖아요. 그런 요리에 하나씩 넣어보세요. 가격도 좋고 음식 활용도가 뛰어나 이건 정말 필수템이에요. 내일은 요거 넣고 콩나물국 해 먹으려고요. 아무 요리나 육수 필요할 때 넣어보세요. 두 번째는요, 와일드 플래닛에서 나온 사딘이에요. 얼핏 보면 꽁지처럼 생겼는데요, 우리말로 정어리예요. 정어리는 고등어와 같이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한 생선이에요. 오메가3는 DHA와 EPA와 같은 여러 종류의 불포화 지방산을 말하는데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넌 GMO 제품으로 이 캔 하나에 18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요. 소디움도 11%로 짜지 않아서 좋아요. 캔을 열어보면 3-4마리 정도의 정어리가 들어있는데요.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에 담궈져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비늘 하나 없이 잘 손질되어 있어요. 이대로 그냥 먹어보면 달큰하면서 감칠맛이 있어서 밥하고 바로 먹기 너무 좋아요. 꽁치 김치찌개 좋아하시나요? 저녁상에 정어리 넣고 김치찌개 끓여보세요. 냄비에 오일 두르고 썰은 김치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달달 볶아요. 설탕도 한 스푼 넣어줘요. 김치가 볶아지면 물 500ml 정도를 부어줘요. 여기에 김치국물 한 국자 넣어주면 국물 맛이 더 진해져요.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 끓이다가 정어리를 넣어줘요. 캔에 있는 국물도 넣어요. 그러면 감칠맛이 나면서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어요. 매콤하고 칼칼한 맛을 위해 고춧가루도 넣고요. 양파, 고추, 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김치찌개가 있으면 반찬으로 달걀말이가 있어야겠죠? 끓는 동안 계란말이도 해줘요.
매콤하고 칼칼한 국물에 꽁치 김치찌개가 생각날 때 요 정어리 넣어서 김치찌개에 보글보글 끓여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세 번째는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요리죠. 프렌치 어니언 수프를 코스코 냉동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인공 감미료와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았고요. 스위스 치즈와 크루톤이 들어있고 신선한 양파로 뭉근히 끓여낸 홈메이드 스타일의 프렌치 어니언 수프이에요. 오븐, 전자레인지 다 가능해요. 한 박스에 이렇게 개별 포장돼서 6개가 들어있어요. 어니언 수프를 집에서 만든다고 하면 냄비 안에 양파를 넣고 부드럽게 갈색이 될 때까지 양파를 약불에서 볶으면서 인내심이 필요한 요리인데요. 요건 포장 뜯고 내열 용기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리면 완성이 돼요. 기대했던 것보다 맛이 진하고 양파도 많이 들어있어요. 무엇보다 짜지 않아서 딱이에요. 나만 맛있나 했는데 맛 카탈레나 남편도 아주 잘 먹어요. 깔끔하고 안 짜서 좋대요. 짜지 않은 프렌치 어니언 수프 찾으신다면 요거 트라이 해보세요. 이렇게 빵에도 찍어 먹고요. 밥 말아서 드셔보세요. 밥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요건 냉동실 자리만 허락된다면 여러 개 사놓고 먹고 싶을 만큼 괜찮은 제품이에요. 추운 계절 따뜻한 양파 수프로 온기도 채우고 살짝 귀차니즘 발동할 때 한 끼 때우기 너무 좋아요. 다음은요, 컨트리 프렌치 빵이에요. 제가 갔을 때 막 구워져 나왔는지 따끈하고 냄새가 정말 기절할 만큼 고소했어요. 겉은 쫄깃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바게트를 좋아하는데요. 이 빵이 딱 그런 빵이에요. 이번 영상 주제가 국물 요리인데 웬 빵이냐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요건 따끈한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 식사용으로 요리에 곁들여 먹기 좋은 빵이라서 이번 영상에 함께 소개해드려요. 일단 엄청 커요. 묵직하고요. 껍질은 딱딱한데 생긴 거랑은 다르게 폭신하고 속은 부드러워요. 이건 치즈랑 먹어도 맛있고 버터에 잼만 발라 먹어도 맛있는데요. 이 빵은 단독으로 먹기에는 담백하고요. 따끈한 커리에 찍어 먹거나 해산물이나 비프 스튜에 함께 드셔보세요. 빵 언제 다 먹나 했는데 하루 만에 하나 다 먹었어요. 따끈한 국물 요리 드실 때 요 빵도 함께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요, 크리스피 어니언이에요. 양파를 튀긴 건데요. 튀김 제품이라서 혹시나 짜거나 트랜스 지방이 많을 거라 염려될 수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없고요. 소디움 함량도 1%로 전혀 짜지 않아요. 설탕 첨가물도 없고요. 넌 GMO 제품이에요. 바삭바삭하면서 양파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어 다양한 요리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평소에는 샐러드에 이걸 토핑으로 얹어 먹거나 버거에도 넣고 비빔밥에도 넣어 먹는데요. 쌀쌀한 날씨에는 뜨거운 우동만 한 게 없죠? 따뜻하게 끓인 우동에 쑥갓 올리고 그 옆에 크리스피 어니언을 올려 먹으면 맛있는 튀김 우동이 돼요. 요 크리스피 어니언 하나 사다 놓으면 주방을 오다가다 과자처럼 다 집어먹게 되어서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다가도요. 여러 음식에 활용도가 좋아서 있으면 너무나 욕이네요.
매콤한 짬뽕에도 올려 먹으면 맛있어요. 부추전이나 해물파전에 양파 대신 넣어보세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